이를 이제 이렇게 끈에 이게 매달아가지고 예. 웅덩이 속에다가 저렇게 담궈놨거든. 김용관 씨의 김치냉장고라는 산속 웅덩이. 이야, 새콤한 냄새가 나잖아. 여기 이제 3년 된 묵은지거든. 웅덩이에서 바로 꺼낸 묵은지 맛 어떤가요? 잘 익었다. 진짜 잘 익었어. 숙성이 잘 되어 맛이 좋다고 합니다. 묵은지 그리고 이제 그 돼지고기. 네. 예. 그 산양삼. 산양삼 찜을 해 먹으려고 그래. 아, 너무 길다. 너무 길다. 광덕산에 어스름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로 맛있는 저녁을 만들 차례. 저녁 준비의 기본, 불부터 피워주고요. 네, 밑에다 이렇게 하나 깔고. 김치를 깔고. 고기를 얹고. 고기를 중간에 넣지 아끼지 말고. 산양삼까지. 이만 해도 건강하다. 됐어. 약초 우린물도 넣어 푹 익혀주는데요. 오유, 얘 무거워.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맛의 비결, 기다림이 더해지면. 우와, 어떡해. 어떡해요, 어머님. 먹어야지. 뭘 어떡해요, 먹어야지. 푹 익혀서 야들야들해진 삼겹살을 두툼하게 썰어주면 묵은지, 돼지고기, 산양삼 찜 완성. 아이고, 길다 길어. 맛있게 한방, 먹어. 한방약, 한방, 한방. 수육을 살짝 올려가지고. 모든 재료 빠짐없이 싸서 짠짠. 한입 가득 터져라 먹어주면 그 맛이야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진짜 고소하다. 고소고 묵은지가 수육 안에 싹 다 배겨. 그렇지. 잘 먹는 몸피디보다 더 잘 먹는 오지 사나이. 맛있으세요?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뭐 너무 좋지. 뭔가 음식도 나눠 먹어야 돼. 맞아요. 너무 좋지 뭐야. 새로운 삶을 자연에서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자연이 나를 보듬어주고 나 역시 자연을 해하지 않고 그저 지금 생활해 온 대로 이렇게 쭉 생활을 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광덕산의 밤이 저물어갑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반겨주는 아침. 요즘 이제 햇볕이 좋으니까 표정이 잘 마르지. 잘 마른 황토 옷이 고운 색깔을 자랑하는데요. 어디 어울리나 한번 봅시다. 아유, 너무 좋은데 뭐 잘 어울리네. 찜질방 온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이거 물은 안 빠지죠? 그럼 이제 안 빠지지. 그런 거 아니겠죠? 아, 그럼 안 빠지. 어느덧 광덕산을 떠날 시간. 오늘 저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게. 그 발효 액이거든. 효소? 어. 가다가 듣게 아. 목마르면 한번 마셔. 근데 네. 마시는데 또 마시고 또 또 신호가 올 수도 있어. 어? 어쩐지 제가 화장실을 한 다섯 번 갔거든요. 이것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야지. 가보겠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했어. 네. 사랑해.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해. 자연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김용관 씨. 이거 이상의 천국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대로